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50호6님의 이제 작업실에 와서 보드 셋업을 해줬는데,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보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 좀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냥 기타 취미로 치고 있는 네, 유영광이라고 합니다. 얻어 힘찬 박수.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보드 제가 이제 셋업을 해주는데, 한번 어떻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일단 시그널 순서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DC 케이블이 없어가지고 얘를 아이고. 못했어. 얘를. 그러니까 얘 빼고 일단은 튜너, 네. 원래는 튜너로 간 다음에 그다음 카타나 그리고 이제 존 메이어가 많이 쓰는 네, 부스트. 그리고 그다음 블루톤의 BJ에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뭐 맨으로 써도 괜찮고 하는데 저는 일단 개인 부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되게 멜로해요. 되게 부드럽게 잘 올려주고 그다음에 키모부터 제가 이거를 사고 팔고 한두 번을 했는데 얘는 이제 안 팝니다. 아, 못 팔겠어. 너무 좋아. 그게 보통 이거는 쳐봐야 알아요. 쳐보세요. 뭐 저도 알죠. 이건 노말 게인이나 하이 너무 게인 좋죠. 너무 좋아. 그다음에 제 리바이벌 드라이브. 이거는 이제 앰프 게인을 네, 돈 따서 이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와서 오늘 테스트 해봤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클래식 앰프. 오케이. 그다음 저거 레인지 발사. 유명하죠, 아주. BJ에서 나온 건데 처음에는 더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원이 있었어요. 그 원을 쓰다가 그때도 이제 싱글 기타였는데 정말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이번에 또 제가 싱글 기타를 갖고 있어서 얘를 또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역시나입니다. 기타 뭐 쓰세요, 지금? 지금 랜도 68 커스텀 쓰고 있습니다. 네. 역시, 랜도 형님이죠. 랜도지. 그 다음에 얘. 일단 시크릿 부스트.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정해주면서 딱 올려주는데 힘이 아주 좋아요. 녹음할 때좀 발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EQ. 보스. 이거 이제 일제와 대만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제로 되게 운 좋게 구해가지고 BJ에서 이제 모듈을 받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병호님의 이제 페달이기도 하죠. 그럼요. 아이고, 한번 봐볼까요? 와. 그 다음에 이제 BJ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볼륨. 와, 제가 뭐 볼륨을 많이 써보긴 했는데 이게 진짜 좋아요. 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써보시면 알것 근데 같습니다. 커브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커브감이 진짜 진짜 좋아.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쳐서 이 트레몰로 자쿠스에 바이브 로터리 트레몰로. 이것도 지금 오늘 테스트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발라드 할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사실 오늘 코러스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이제 코러스는 빼기로 했습니다. 얘를 넣고 이성민 교수님이 이제 많이 쓰는 페달이기도 하죠. 얘는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이 두놈. 네, 설명 필요 없지. 필요 없는 아주 유명한 검증된.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항상 네. 얘랑, 그러니까 시크릿이랑 저거 카타나. 카타나를 항상 켜놓는 거죠? 얘는 항상 거의 켜놓고 네. 쟤는 뭐 상황에 따라서 근데 거의 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케이,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앰프가 뭔가요? 오늘 앰프 샘플에 등장하는. 지금 론스타를 쓰고 있습니다. 매사에. 와, 매사부기. 매사부기에다가 여기 68 랜도에다가 여기 이 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이펙터들은 그 이병호님 보드에도 있는 이딱 이병호님 조합이네요. 이게 딱 이렇게. 이병호님은 좋아하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생각해서 짱은 보드는 아니에요. 오해 마시길. 오케이, 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다음 기본 클린. 네, 시크릿이랑 저 카타나로 이제 기본 톤을 잡았습니다. 시크릿 일단 끄고 화려하게 안 칠게요. 그다음에 시크릿.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중음이 확 붙네요, 중음이. 그쵸, 다시 꺼볼게요. 그쵸, 중음에 딱 붙죠. 네. 이게 세팅이 지금 미드 부스팅이 좀 돼 있네요. 미드, 네. 토글이. 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토닉. 블루토닉. 진짜. 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디스트 모드로 쓰고 있습니다. 디스트 모드? 근데 사실 키는 같이 써야 돼요, 얘는. 같이 스태킹. 얘는 무슨 모드인가요? 여기 노란색은? 오버 모델. 지금 이런 사운드입니다. 여기다가 일단 블루토닉 한번 밟아볼까요? 어, 좋네요. 네. 디스토션이 필요 없네요. 얘네 둘만 하면 이렇게. 사실 이렇게만 해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는 게 이제는 힘든 거죠. 이게 그쵸. 비싸니까 특히 그치. 여기 킹. 소리 되게 좋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 사실 얘는 아직도 잘은 모르겠지만 리바이벌 들어봅시다. 질감이에요. 지금 리어 피버입니다. 리어 피버. 그 다음에 블루토닉. 어우, 후끈하네요, 아주. 그렇죠. 어우, 얘 생각보다 좀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약간 얄쌍한 매력이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이제 보드 짤 때도 위에 있어가지고 짝이 좀 소란 것 같아요. 패치 케이블 꽂는 데가 인아웃. 예. 레인지. 레인지. 이게 들어보니까 레인지는 굉장히 두껍고 빵빵 터지는데 얘는 좀 얄쌍하게 빠지는 그런 맛이 있네요. 좀 마샬틱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마샬틱하네요. 리바이벌이.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얘 EQ 한번 밟아 볼까요? 자, 봐봐요. EQ 세팅 이렇게 하시나요? 잠깐만. 하이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텐션 하이인가요? 아니. 미드 좀 올리고. 네. 일단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여기 사실 제 작업실이 아니라 여기 원룸 제 집입니다. 네. 오케이, 민원 들어옵니다. 민원. 네. 자, 일단은 솔로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딜레이. 자, 일단 제 손이 다 풀렸는데 그냥 칠게요. 네. 오늘의 선택은? 레인지로 일단 다 가보죠 그냥. 오케이, 레인지로 가봅시다. 레인지 블루토닉 좋아. 진짜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톤 진짜 네, 너무 많이 틀리긴 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와, 톤 너무 좋네요. 오케이, 다음 뭔가요? 다음 얘로 가보죠. 리바이벌. 네. 좋습니다. 얘는 블루토닉 말고 이걸로 가볼게요.
어, 네. 네. 킹 오브 톤의 킹으로 옐로 채널. 얄쌍한 맛이 있네요. 그렇죠. 아, 오케이. 킹 오브 톤. 아, 플루토닉까지 한번 가죠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네. 좋네요. 오케이,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솔로 톤. 아, 저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네. 킹 오브 톤. 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 좋은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이유는? 이유? 그냥 보기 잘 묻어서. 어, 잘. 아, 좀 어려운데. 아, 근데 사실 다 좋아요. 네, 다 매력 있어요. 그냥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골랐으면 될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네. 자, 일단. 그 백킹, 로우 백킹 말고 하이 백킹으로 일단 들어볼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백킹. 킹이었고 나 얘로 가볼게요. 리바이벌 백킹. 레인지. 두껍죠? 두껍네요. 네, 확실히 두꺼워요. 그냥 좀 파워풀하고 좀 강렬한 음악할 때 레인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됩니다. 네, 끝인가요? 뭐 할까요? 일단 드라이브 말고 뭐가 있을까? 어. 오케이, 그러면 네. 보드를 이렇게 짜신 이유 혹시 혹은 뭐 철학 이런 게 있으실까요? 막 톤에 대한 자신의 철학. 나는 이런 톤이 좋다. 이런 톤이 좋은 톤이다. 아, 사실 톤 때문에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기타 여행, 보드 여행, 뭐 앰프는 이제 갓 입문 초보이긴 하지만 제가 톤에 집착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단 제가 크리스찬이고 원래 건반을 쳤었는데 제가 건반을 치면서 수련회를 많이 다녔을 때 기타가 정말 거슬렸던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톤 때문에 기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기타 톤이 아, 왜 저러지? 되게 기도할 때 방해도 많이 됐었고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이제 건반을 뒤로 하고 기타를 잡게 되는데 당연히 톤을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이유는 그냥 그거 하나예요. 예배 드릴 때 방해는 되지 말자. 예배자의 기분은 섬김이다. 이 마인드로 네, 기타를 잡게 됐다 보니까 톤에 대한 그거는 좀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기타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뭐 다 써봤어 거의. 진짜 1년에 기타 17대 정도 바꾼 게 말이 됩니까? 와, 사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기타의 그 성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오래 쓰진 않았지만, 웬만큼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온 거는 지금 팬더예요. 팬더. 다 좋은데, 팬더가 그 울림이랑 그 뭐냐, 그냥 기본적인 게 정말 좋더라고. 기타 칠 때 그 맛이 있어. 그 쫄깃한 맛이. 그렇게 팬더를 선택을 하게 됐고, 제 첫 기타가 이거예요. 근데 그때 썬버스트였는데, 그때 제가 충동으로 그거를 이제 덴오프랑 바로 막 교환을 해버려가지고 산 지 한 달 만에.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17대. 17대. 못 써보셨나요? 17대. 일단, PRS 3대인가 4개. 네, 뭐, 싱글 컷, 뭐, 커스텀 2.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509. 네, 아무튼 이렇게 3개였고, 그 다음에 타일러가 덴오프랑, 그 다음에 블랙클래식 재팬이랑 USA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이크 터틀 쓰고, 그 다음에 써 커스텀 클래식 쓰고, 그 다음에 팬더 이거 첫 기타 이거 썼었고, 그 다음에 랜도 63 쓰고. 아 너무 많은데. 아씨.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그 다음 깁슨 블랙뷰티 쓰고, 그 다음에 깁슨 히스토리 5 쓰고. 아 좀 창피한데. 아 잊지 마죠. 아 좋습니다. 잊지 맙시다. 네, 괜찮아요. 거의 다 써먹고. 결국에는 종착지는 팬더다. 네. 역시 팬더에서 팬더가 이제 뭐 부족하다, 뭐 범용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솜과 페달과 이제 앰프 조합으로 궁합으로 그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그거는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팬더는 냅두고, 만약에 범용성 정말 더 좋은 범용성을 찾는다 그러면은 팬더 냅두고 다른 기타 사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 다음에 보드를 이렇게 꾸린 이유는 일단 기타를 싱글로 잡았기 때문에 이 싱글 기타에 어울리는 페달이 뭘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레인지가 싱글이랑 정말 잘 맞아요. 저게 진짜 잘 맞아. 뭐 레드, 뭐 화이트 페이스, 블랙 페이스, 빅박스 뭐 다 써봤는데 저는 레인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싱글에서는. 그래서 일단 디스트를 제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킹 오브 톤은 그 킹만의 그 깔끔한 그 선명도가, 해상도가 되게 밝, 그 뭐랄까 되게 뚜렷한? 그게 정말 좋아요. 얘가 질감이랑 와, 걔 단독으로 써도 정말 좋고. 얘가 그 요즘 유행하는 그 앰비언트 사운드에서도 정말 좋더라고요. 전 앰비언트를 막 좋아하진 않지만 한번 해봤는데 좋아. 그리고 얘는 좀 모험이었어요. 어떨지 몰랐어. 평도 없었고 정보가 없죠 우리한테. 근데 그냥 BJ를 믿고 샀는데 개인 부스팅으로 정말 좋더라고요. 라이브에서는 막 티가 안 날 수도 있어. 근데 그 녹음할 때 딱 들어보면 차이가 죽여줍니다 진짜로. 뒤에서 싹 스무스하게 밀어주는 게 진짜 좋아. 그 다음 카타나는 제가 톤 그 강하영님을 통해서 이 페달을 알게 됐는데, 그때 딱 처음 써보고 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포기를 못했어요. 근데 실수로 한번 팔았었어요. 캠퍼로 갔다가 다시 갔다가 왔는데 얘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국내에 너무 매물이 안 떠서 그냥 해외 직구로 사버렸습니다. 얘도 해외 직구. 그 다음에 얘도 해외 직구인데 얘는 그냥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얘를 봤는데 소리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얘도 충동 구매를 일단 해봤는데 만족이에요. 자, 그 다음 얘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딱히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얘는 진짜 좋아요. 보드에 무조건 넣어요. 진짜 좋아. 좋아서. 일단 좋습니다. 네, 일단. 네, 일단 좋습니다. 쓰고 봐요. 그 다음 EQ. 이것도 그 다음 구하다가, 그러니까 무에리가 이제 부스트는 하나쯤 필요할 것 같아요, 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스트를 이제 알아보다가, 근데 딱히 마땅한 부스트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부스트 없이 가야겠다 했는데, 무일이가 다른 부스트 이제 여행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 그냥 저한테 판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겟했죠.
어, 넣었는데 너무 좋아. 지금 아마 판 거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 아, 그 다음에 트레블론 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한번 대충 소리 들어보면은 그냥 발라드 할 때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멀미나네요. 저는 이거 트레몰로라는 걸 처음 써봤어요 사실. 지금 그래서 얘네 둘은 뭐 설명 필요 없고 근데 얘네 둘은 좀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게 단점인데 잘 만지면 좋다는 거. 그쵸. 이건 너무나 유명한 페달이죠 얘네 둘은. 아 지금 말이 길어질까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이렇게 넘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 앰프가 아 싱글 기타에 진짜 잘 맞아요. 험버커는 잘 안 물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 이게 너무 좋아. 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옥스랑 좀 궁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잠시만요. 네 지금 제가 배고파서 에그드랍을 시켰어요. 밥을 먹고 또 배고파서 바로 에그드랍. 어 아무튼 옥스랑은 그렇게 궁합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잘 못 만져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어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되게 스무스하고 얘도 되게 크런치한 느낌도 되게 잘 내주고 아주 좋아요. CCM에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인사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교회에서 기타 치시는 분들이나 아닌 분들이나 누구한테나 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어, 설명을 했는데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